한국어를. 네, 의외로 괜찮아요. 왜 그래? 반응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약간 네. 좀 광기인데? 좀 이렇게 어? 그거를 좀 그렇게 보는? 네. 네,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이제 당뇨병이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올라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당뇨병 전 단계 이렇게. 많을 수밖에 네. 없죠. 전에 당뇨병이 우리나라 몇 명 있다고 그랬죠? 거의 인구 전체에서 연령이 올라가면 30%까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당뇨병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특히 이 전 단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특히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췌장이 이렇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크기도 좀 더 작다면서요. 크기도 좀 작고 실제로 이렇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개수도 좀 작아요. 그래서 더 우리는 먹는 것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당뇨병 환자분들이 PAR 세 가지에 대해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뭘 더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피해야 되는 세 가지. 네. 이게 꼭 많은 분들이 더 먹어가지고 당뇨병을 잡으려고 그쵸, 해요. 그쵸. 우리나라 보신 문화가 있으니까. 네, 그 문화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당뇨병은 많이 먹어서 생긴 거고, 잘못된 걸 먹어서 생긴 거지, 뭘 먹어서 고치는 게 막 좋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네. 좋은 거 많이 드셔서 생기는 거야. 네, 뭐 너무 좋다기라기보다 건강하지 않은, 그쵸. 우리에게 맞지 않은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떤 게 있죠? 네, 첫 번째는 GI 지수가 높은 정제탄수화물을 우리가 좀 멀리하는 거예요. GI 지수라고 하니까 키위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키위는 GI 지수가 좀 낮은 편이죠. GI 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얼마나 빨리 소화 흡수돼가지고 혈당 수치를 올리느냐. 이거를 포도당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들은 결국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포도당 같은 이렇게 단당류가 돼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도당을 바로 먹으면은 정말 혈당을 바로 올리거든요. 그렇죠. 얘는 네. 포도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100으로 했을 때 이 음식은 얼만큼 빠르게 혈당을 올리냐. 그거를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느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55 이하면은 이제 혈당 조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먹어도 좀 더 좋은 식품이고, 이제 70 이상이면은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좀 순식간에 많이 올리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GI 지수가 너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순식간에 오르면서 우리 몸에서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슐린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나빠져요. 굉장히 이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 좋은데, 이걸 피하는 이제 키가 우리가 흔히 말하죠. 빵, 떡, 면. 저희가 너무 많이 빵, 떡, 면을 줄이시고, 그리고 쌀밥을, 흰쌀밥을 이제 뭐 잡곡이나 현미, 뭐 검은 쌀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너 이제부터 빵 못 먹어? 네. 절대 안 돼라는 개념으로 가시면은 이게 우리 몸에 좀 갈망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막 더 먹고 싶어지고 또 보상 심리도 생기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줄이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통은 일주일에 두세 번 먹었으면 그게 주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고,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천천히 줄여나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먹더라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주에 여러 번 한 번 드셨을 때 혈당이 오르면 그 혈당을 사실 이걸 바로 우리 몸이 써주면은 그 혈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치, 얘는 에너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혈당은 우리 근육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빵, 떡, 면이나 흰쌀밥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산책을 하세요. 아하. 네. 다리를 뭐 산책을 하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가지고 하거나. 그 포도당을 사실 그 혈당을 바로 사용해 주시면은 오히려 얘네는 좋은 이제 기름이 돼가지고 우리 근육이 더 잘 돌아가게 해주고요. 근육도 커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안 된다가 아니라 먹고 싶으면은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운동할 시간을 마련해 놓고 조치를 먹자. 조치를 취하면 된다. 조치를 취하면 괜찮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잘 대처한다면은. 두 번째는 더 나쁜 놈들이에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이제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아, 저희 음료수가 진짜 문제야. 진짜 이게 문제예요. 믹스커피, 콜라, 이온 음료, 비타민 음료, 뭐 과일 주스, 뭐 시중에 파는 거의 모든 달달한 음료수는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래서 음료수를 아, 특히 과일 네. 주스가 문제인 게 생과일 주스 이런 거 사 먹으면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 맞아. 배신감. 근데 아니라니까. 시럽을 굉장히 많이 넣기 때문에 그만큼 단 거고요. 이런 거 사실 때 꼭 뒤에 그 당류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액체여 가지고 진짜 거의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당을 앞서 말했던 그런 뭐 빵떡면보다 더 빠르게 올려요. 아, 빵떡면보다 이게 더 빠르군요. 그렇죠. 이게 음료수를 마시는 게 정말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심지어 그 빵떡면이나 밥, 흰쌀밥은 뭔가 다른 거랑 같이 먹잖아요. 그렇지. 보통 그거 먹진 네. 않지. 근데 얘네는 보통 단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흡수가 돼요. 아, 뒤섞여서 들어올 기회가 없구나.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거는 더 빠른 시간, 네, 좀 더 격렬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먹고. 네, 바로? 뭐, 그래서 진짜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갈증날 때 마시는 정도. 왜냐면은 결국 우리 근육은 포도당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를 최대한 우리가 빨리 써줘야 돼서 내가 진짜 뭐 그런 음료수나 이런 걸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내가 염두에 두고 마시는 게 하고 그나마, 있을 때 네, 하고 있을 때 마시는 게 좋고요. 어찌됐든 간에 가장 좋은 거는 물이나 뭐 탄산수나 차 종류로 먹는 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바꾸는 게 좋긴 하죠. 네. 그냥 절대 말씀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사실 바꾸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네. 단 음료수는요. 아까 말했던 음식들보다 훨씬 더 우리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갈망이 생겨요. 이게 약간 일종의 의존이나 중독 그쵸.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약간 중독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냉장고 앞에서 포도주스를 찾는 자기 혹은 콜라를 찾는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혈당 조절할 때 정말 안 좋다. 치킨 먹을 때 그럼 뭐 어째 치킨 먹을 때 물 마시라는 거냐.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물 마시면 좋고 탄산수를 마시면 좋지만 짠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럴 때는 뭐 제로콜라 같은 좀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제로콜라 자체도 뭐 거기에 들어간 인공감미료가 마냥 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만든 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콜라보다 낫지 참조해 주시고 그래도 콜라보다는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그럴 때는 제로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막 인터넷 만화 보면은 막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빅맥 세트 뭐 후라이요 그다음에 콜라는 제로요 이러면 뭔가 약간 아 그쵸 약간 좀 이렇게 그거를 좀 그렇게 보는 네. 제로 콜라가 낫다 네. 그게 지금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덜해진 것 같으니까 콜라는 제로로 바꿔달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혈당 조절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뚱맞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얘는 당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왜 트랜스 지방? 이러실 수도 있는데 고혈당이 있을 때 이상지질 혈증이 더 잘 생기고요 고혈당이 있을 때 이 LDL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지방 같은 게 혈관에 더 심한 손상을 끼쳐요 같은 수치라도 더 문제를 그렇죠.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혈당 자체도 얘네를 심지어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왜 혈당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혈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 결국에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혈당은 사실 죽을 때까지 아무런 나에게 피해를 안 끼칠 수도 있어요. 내 혈관이 건강만 하다면은. 근데 이게 이상지질 혈증이랑 같이 겹치게 되면은 위험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아하. 그래서 특히 고혈당이면 더욱더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멀리 하자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좋은 지방을 먹어야 돼요. 오메가3가 풍부한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뭐 생선 같은 것들,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 고등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좋은 지방은 우리가 먹어주고 나쁜 지방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튀긴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딱 떠오르는 게 감자튀김. 네, 저는 그래서 가도 세트로 다 안 먹고요. 햄버거랑 콜라만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 콜라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꿔 먹는 경우도 있고요. 햄버거를? 네, 의외로 괜찮아요. 왜 그래? 반응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약간 네. 좀 광기인데? 그리고 또 요새 이제 포스트 코로나니까 극장 많이 가시죠. 아, 이제 열렸지. 팝콘.
맞아. 그리고 네. 옛날 팝콘이 아니야. 아. 막 카라멜 팝콘에다가 막 네. 어니언에다가 막 이런저런 그쵸, 거 막 너무 맛있어. 이 한 통을 다 먹잖아. 한 통을 다 먹어. 사실 나 그 탕수육 너무 많다고 생각해. 조금 더 작게 주면 안 돼? 하여튼. 근데 다 먹잖아. 네. 하여튼. 이런 튀긴 거, 그 외에도 뭐 과자나 비스킷, 쿠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시중에 파는 그런 과자들이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당뇨병이거나 내가 좀 혈당이 높다면은 이런 트랜스 지방을 멀리해주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랜스 지방도 식품 영양 정보에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이거 항상 뭐 과자나 뭐 사실 때 뒤에 보시고 확인을 하고. 어, 이건 몰랐네요. 네, 이것도 봐야겠다. 네, 안 들어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 문장씩 해서 한 번만 요약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GI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자. 두 번째는 단 음료수를 피하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자. 아, 좋네요. 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정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은 부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먹는다면은 이 올라간 당을 쓸 수 있게 꼭 운동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바로 소비해야지. 네, 그런 거 해주시면은 평생 건강한 혈관으로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오늘은 부처님 엔딩을 스카우트하면서 좀 할까요? 이낙준 쌤이 스쿼트 자세가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끝냅시다. 일반인으로 나왔으니까. 한다고. 자, 스쿼트 한번 하면서. 일반인이요? 네, 자, 스쿼트 옆에서 해. 네,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낙준 선생님의 스쿼트 100번 하기 챌린지, 에? 200번 하기 챌린지 이런 것도 제가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아니야,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좋습니다. 끝났잖아요, 이제. 네네네. 네, 좋아요. 끝났습니다.